정치권을 달구는 뜨거운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6월 내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반응이 영시원치 않네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숙성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자 민주당에선 파상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신중해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나요? 무슨 뜻입니까? 네, 이제 그 논리학에서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하는 게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예. 허수아비처럼 세워두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논박하는 것을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뭐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그 입장을 뭐 네. 불법 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 나는 묵인하자는 거냐라고 이렇게 반박한 바가 없는데 예. 하지도 않은 주장을 이준석 대표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뭐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민주당은 뭐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어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다. 기본적으로 토론과 논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과 그에 대한 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지 않아서 쟁점을 비껴간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네.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이렇게 얘기한 거를 보면은 이 법안에 찬성하면 선, 반대하면 악으로 규정하는 게 민주당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그 이런 대응 방식에는 본인이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준석 대표 발언이 특권 소수층 이익을 대변한다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조금 이준석 선악구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예. 아마 이제 대다수가 찬성하던 법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국회라고 하는 곳과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수술실 CCTV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난해 했는데 예. 무려 89% 가까이가 찬성을 한 법안입니다. 예, 거의 대다수입니다. 예, 거의 대다수가 찬성한 법안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어떤 법안을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찬성의 논거로 삼는 것 자체를 예. 선악이라고 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여론조사 정치다, 여론 정치다라고 이렇게 폄훼하는 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 오히려 그 이렇게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예.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반대의 이유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예. 이 쟁점에 대해서는 불리하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 엉뚱하게 뭐 선악구도의 정치다 뭐 예.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는 신중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반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뭐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예. 뭐 국회 정치문법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이제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애둘러 말하는데 예. 결국에는 이 법안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약간 걱정됩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이 법안에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기한 사례가 이거예요. 민식이법, 운전사 과잉처벌로 연결됐다. 이렇게 의도가 좋아도 법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번 법안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여러 법안의 개정은 굉장히 신중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네. 또 특히나 형법적인 어떤 처벌은 단순히 어떤 민사 뭐 민법이나 뭐 이런 어떤 민법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형사처벌은 정말 뭐 인신을 구속하는 굉장히 매우 중대한 어떤 기본권 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음흠. 그러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그 민식이법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예.
반드시 꼭 수술 CCTV에도 똑같이 동일한 사안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민식이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그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한쪽의 어떤 그 사례, 일반적인 어떤 사례가 아닌 단순한 어떤 한두 건의 사례를 크게 확대해서 가지고 한 측면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지난해 통계를 보게 되면 스쿨존 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 발생한 숫자 자체가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줄었고요. 예. 그리고 또 사망하는 사망 사건 사망 숫자 자체도 50%나 줄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민식이법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측면도 있는데 그것을 예. 뭐 그냥 외면한 채 운전자 과잉 처벌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별건의 법안이기 때문에 예. 따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홍준표 의원도 SNS에 비슷한 말을 썼는데요. 이 CCTV 설치를 반대한다고 그게 특권 소수층 옹호라는 건 이거 좀 넘어가는 거 아니냐. 과거에 테러 방지법을 반대한 민주당은 그럼 테러 옹호당이었냐. 이러면서 특권 소수층 옹호라는 말에 발끈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소수층 옹호 맞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발끈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극명하게 이 법안에서 충돌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의협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대의 논거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의 인권 침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인권 침해 당하는 환자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소극적 진료 이야기하고 있는데 CCTV가 의사 선생님 그 수술하는 구체적 내용을 이렇게 막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전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예. 그 CCTV 설치했다고 소극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요. 예. 또 이미 그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이 전수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예. 이미 한 14%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음흠. 15%는 향후에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병원에서도 이 필요성, 수술 CCTV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 CCTV 설치했을 때 소극적 진료가 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설치하겠습니까? 그게 맞지 예. 않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맞지 않는 그리고, 얘기다. 예, 그리고 또 뭐 데이터 유출 논란이 있다. 예? 민감한 어떤 영상이 뭐 유출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는데 이미 지금 병원에는 그 민감 정보가 있습니다. 음흠. 진료기라든가 뭐 진단할 때 뭐 여러 가지 환부의 사진들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CCTV 촬영한 영상도 데이터고 그리고 예. 지금 이미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데이터인데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는 뭐 좀 더 위험성이 덜하고 CCTV 영상으로 발이 달려가지고 혼자 더 해킹당하기 쉬운 것인지 예.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좋습니다. 그에 반면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술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그리고 공장식 수술, 대리 수술 그리고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해서 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좀 아니 그런데요 지금 그 당 대표 간에 아직 상견례도 다 안 이루어졌고 이제 대표된 지가 며칠 안 돼요. 그러면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시기에 굳이 이 문제를 부각시켜가지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시기가 맞느냐. 이게 앞으로 뭐 6월 국회에서 그 협의해서 하자고 협치를 강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 그 협치냐 협치가 아니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이 화두나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것을 뭐 민주당이 시작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 여쭙겠습니다. 당내에서 지금 청년 정치를 강조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동안 민주당이 청년 정치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좀 청년 정치를 외면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청년 정치를 소홀했다. 민주당이 청년 정치를 외면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오히려 정치권 전반이 청년을 외면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전반이? 네. 그 어디든 후학을 양성하고 후배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유독 정치권에서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 민주당도 청년, 당연히 포함되겠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청년들에게 문호를 열어서 청년들이 마음껏 정당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열어주고 또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줘서 그러한 어떤 자리와 역할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예. 여야 공이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청년 정치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사실은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버지가 유승민 의원하고 친구여가지고 그 이렇게 아버지 인맥으로 백으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인턴하고 그리고 또 그 인맥으로 해가지고 소개로 해가지고 청년 정치에 발의를 드렸는데 예. 그러한 청년 정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국회의원 백이나 아버지 백이나 이런 것 없이 예.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정당의 문을 두드리고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예. 여야 공이 지금 그러한 것들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셨는데요. 견학은 그만하고 빨리 링 위로 올라오라. 이거 어떤 의미로 한 얘기이십니까? 네, 이제 그 대선까지 며칠 몇백일 남지가 않았는데요. 네.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 투표를 하는 유권자인 국민이 후보자의 여러 가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 뭐 여러 분야 교육, 안보, 국방, 사법, 문화 등등에 있어서의 후보자의 철학과 준비된 정책인지 무엇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 자꾸만 이제 그 출마 시기나 등판하는 시기를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네.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과연 준비된 후보인가? 예. 아니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예. 빨리 무대 위로 올라서 예. 직접 국민들의 질문을 받고 uh-huh. 아니 왜 그 뭐 이상한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왜 무슨 대변인을 세워가지고 예. 답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국민들의 질문을 받고 uh-huh.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진실되게 소상히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검증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 링 위로 올라와서 검증받아라 이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